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나는야 주여를 찬양할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다음 찬양은 괜찮아요 찬양할게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한 번 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친구들, 전사님이 오늘 특별한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옷은 어떤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과학자? 어떤 사람이 입는 옷일까요? 맞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입는 옷이에요. 우리 친구들, 의사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의자를 만드는 의자 선생님. 의사 선생님은, 그렇지,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 우리 친구들이 아프지 않게 고쳐주는 사람이지요. 자, 우리 친구들, 나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런 옷 입은 의사 선생님 본 적 있어요 하는 친구.
그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많이 만나봤군요. 우리 친구들 7년밖에 안 살았는데 의사 선생님도 만나봤어요. 자, 손 내려봐요. 그러면 혹시 우리 친구들 나 피부병에 걸려봤어요 하는 친구 한번 있어요? 피부병에 걸렸어요 하는 친구. 피부병에 걸리면 어때요? 간지럽지요. 또 피부병에 걸리면 따갑기도 해요. 맞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쪽 옆에 있는 친구를 간지럽혀주세요.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 우리 친구들은 오른쪽이 어딘지 모르나 봐. 어떡하지? 자, 이제 내리고 자, 이제는 왼손을 들어서 왼쪽에 있는 친구를 꼬집어주세요. 자, 피부병에 걸리면 이렇게 간지럽기도 하고 따갑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피부병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나병, 무슨 병이라고요? 나병이라는 병에 걸렸던 사람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 이 나병은 피부병의 종류이긴 한데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래요. 그래서 피부병에, 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면, 이 나병이라는 피부병에 걸리면 몸의 감각도 없어지고 빨긋빨긋해져서 결국은 어느 날 꽥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버리는 병이래요. 우리 친구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래요. 우리 그 사람을 만나러 가볼 건데, 자, 우리 친구들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게 뭐지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아는데. 자, 구리구리구리 말씀여행 떠나는 거예요. 자, 구리구리 전사님이 출발하면 우리 친구들도 출발하는 거예요. 자, 시작. 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 출발. 옛날에 이스라엘 옆에는 아람이라는 아주 크고 힘이 센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람에는 나아만이라는 장군님이 계셨는데요. 이 나아만 장군님은 너무너무 용감한 장군이었어요. 나아만 장군님은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얏얏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아람의 왕도 너무 훌륭해 칭찬했대요. 병사들도 장군님 너무 멋져요 칭찬했대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대요.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무서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병이라는 병은요, 이렇게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그만 깨끗 하고 죽어버리는 병이에요. 용감한 나아만 장군도 이렇게 무서운 나병에 걸리자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누가 나 좀 고쳐줘요. 나 죽기 싫어. 나 진짜 죽기 싫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온 한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했어요. 저기요 장군님, 저기 우리 동네 이스라엘에 가면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세요. 엘리사 선지자님은 장군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뭐야? 누가 날 고쳐줄 수 있다? 뭐라? 누가 날 고쳐줄 수 있다고? 엘리사 선지자님이요. 저기 이스라엘에 계세요. 정말이더냐? 그래, 좋아. 당장 출발이다. 자, 여봐라. 모두 준비하거라. 이스라엘로 갈 것이다. 네. 나아만 장군은 부하들을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줄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저기 보이는 저 집이 바로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집이란 말이지. 좋아. 걔 아무도 없느냐? 어,
누가 왔다요? 누구다요? 저기 먼 아람에서 유명한 나만 장군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 만나러 왔다고 좀 전하여라. 뭐요? 저 큰 나라 아람에서요?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까지? 나 무엇이라고요? 뭐대? 아이고 답답해. 이봐. 이분은 아람에서 제일 훌륭한 나만 장군님이시다. 어서 가서 엘리사 선지자 나와서 우리 장군님 고치라고 그래라. 오메, 뭐 화를 내고 그래요. 알겠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좀 나와 보시오. 에? 에? 아, 예, 알겠어라. 저기 엘리사 선지자님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디. 가서 7번 씻으시오. 응? 얼른 나와서 내 몸을 만지고 안수기도 할 줄 알았더니 그치? 이게 무슨 소리? 그 더러운 요단강에 한 번도 아니 7번이나 이 에이 나 안 할 거야. 장군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해봅시다. 아니 기왕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니 병을 고쳐주신다는데 그것도 그 무시무시한 나병을 고친다는데 아유 그보다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봐요, 에이 남자가. 그럴까 그러면? 네. 에이 모르겠다. 낫는 게 최고지. 좋아 그러면 알았어. 7번이라 그랬지? 네. 알았어. 아이 참 안 나만 장군은 하기 싫었지만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기로 했어요. 자, 아이고 이렇게 차가워. 잠깐. 아이고, 내 몸이 좀 나았을 것 같긴 한데, 왜 하나도 없지? 아, 친구들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아이, 두 번 하면 좀 깨끗하게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 정말 계속 진짜 해야 돼요? 진짜 해요? 네. 알았어요. 세 번. 네. 친구들 세줘요. 자, 시작. 5번. 6번. 잠깐. 이쯤이면 다 거의 점만 남고 다 깨끗하게 나았을 것 같은데. 하기 싫어. 6번 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데 해요? 진짜 해요? 그러면 7번 마지막에 크게 세줘요. 나 힘 없으니까. 자, 시작. 우리 친구들, 나만 장군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6번 할 때까지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호와 라파하고 한번 외쳐볼래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아주 큰 소리로 여호와 라파하고 외쳐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와, 나만 장군님의 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와, 맞지? 아이고, 순종했더니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해졌어. 아,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님의 병을
예, 박수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봤어요? 나만 장군님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쁘게 순종했어요? 아니면 어우 하기 싫어 하기 싫어요 하고 순종했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랬지요?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 순종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모두 모두 비웃었어요. 하하하 바보 같아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뚝딱뚝딱 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았어요. 바로 노아 할아버지예요. 노아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지킬 거예요 하고 순종했대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 노아 할아버지와 오늘 말씀의 나아만 장군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노아 할아버지는 바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말씀해주셨는데 아, 나 그래도 안 할래요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정말 내 귀에 들리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안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나아만 장군님은 어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아니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의 종을 시켜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나아만 장군님은 몇 번? 일곱 번 몸을 씻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대요. 우리 친구들 하루에 목욕 일곱 번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여섯 번은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다섯 번은? 하루에 두 번은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더운 날. 하지만 일곱 번까지 목욕을 한다는 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 일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나아만 장군님처럼 온몸에 병이 생겼어. 병이 생겼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힘들지만 한 번, 두 번 씻었어요. 두 번째 씻었더니 이쪽 팔이 나았어.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한 번 더 씻었더니 이쪽 팔이 나았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진짜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거예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씻었더니 몸이 막 다 나았고 일곱 번 씻으니까 야, 완전히 나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요?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 씻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에 여리고성을 여섯 바퀴 돌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섯 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여섯 번째 도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까지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번 돌아야 되는데 여섯 번 돌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한 발짝 가면 한 가지 결과가 있고 한 발짝 가면 또 두 번째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그럴 때가 더 많대요. 우리 친구들 우리 눈에 그렇게 증거가 보이면 순종하기 참 쉽겠지요. 그런데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 너 순종하지 마, 주원이 순종하지 마,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너 엄마 말씀 잘 듣지 마, 누가 이렇게 방해할 때가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맞나? 아닌가? 의심이 들 때가 제일 순종하기 힘든 때예요. 우리 친구들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고 하나님 이 길이 뭔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드는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 친구들 자라가면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 좀 하다가 아, 나 못하겠어 포기하는 사람이 될래요? 그러면 때로 나아만 장군님처럼 하기 싫어도 끝까지 끈질기게 순종하는 친구들이 될래요? 자, 어떻게 순종하는 친구? 끈질기게. 어떻게? 끈질기게. 자, 손가락 네 개를 펴고 얘기해봐요. 시작! 끈질기게. 그렇지, 끈질기게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요?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는 우리 집이 친구들 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끝까지 끈질기게 순종할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하나님? 자, 이런 친구들은 반대편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하늘에서 짠 만나볼까요? 자, 그대로 내리고 자,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나아만 장군처럼 때로 심술이 나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는 제가 될래요. 우리 엄마 아빠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